대한민국 소상공인 사장님들 힘내세요.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소상공인분들께 힘을 드리기 위해 소상공인이 있어 우리가 있다 응원 챌린지에 함께하게 된 배우 최예빈입니다. 동네에 자주 가는 단골가게 있으시죠? 저도 자주 가는 빵집이 있는데요. 갓 나온 빵을 한입 베어물었을 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, 소확행에 빠지곤 합니다. 그런데 코로나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자주 가는 빵집 사장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곤 했는데요. 그럴 때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힘내시라고, 곧 끝날 거라고, 다 잘 될 거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챌린지 덕분에 마음속에 있었던 응원을 드디어 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. 이번 챌린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라고 들었습니다. 처음 슬로건을 접했을 때 정말 딱이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. 가깝게는 제가 가는 단골 빵집부터 우연히 사서 써본 화장품까지 대한민국 곳곳에 소상공인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죠. 정말 사장님들 덕분에 우리 일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 소상공인 사장님들 힘내세요. 소상공인이 있어 우리가 있다. 다음 분.